네, 이번 시간에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서 D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A는 입출력 장치가 CPU 개입 없이, 간섭 없이 주격 장치에 직접 접근하는 I/O 기법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I/O 버스는 기본적으로 CPU의 레지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CPU가 본인의 업무, 즉 명령어를 처리하는 본인의 업무보다도 I/O를 처리하는 데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U가 본인의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환경의 한 방법으로서 이 I/O 버스가 DMA 컨트롤러를 통해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메모리에 데이터 명령어를 적재하면 CPU가 가져다 쓰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MA를 왜 써야만 하는가?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A 처리 절차는 DMA 버스 사용 요구를 하게 되고 CPU가 버스 사용 허가를 하게 됩니다. DMA 버스 사용하게 되고 데이터 전송한 다음에 인터럽트를 유발한 다음에 DMA 접근을 끊는, 즉 종료 단계로 가는 구조로 가죠. CPU의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고 입출력 장치가 주격 장치에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전송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CPU의 그 업무를 간섭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물론 DMA를 이용하게 되면 대용량 블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됩니다. DMA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사이클 스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DMA와 CPU가 동시에 주격 장치에 접근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DMA는 CPU의 다음 사이클을 스틸, 즉 훔친 다음에 메모리에 접근하게 될 때, 이때 CPU는 한 사이클을 쉬게 되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DMA가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와 버스를 CPU와 상호 공유하게 되고, DMA 종료 통보는 DMA는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인터럽트 신호를 이용해서 CPU에게 종료 통보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DMA의 기술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 그 다음에 F 플립플롭, 요청 플립플롭, 상태 레지스트, 주소 레지스트, 워드 카운터와 같은 구성 요소가 DMA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 버퍼 레지스트는 입출력 데이터를 임시 저장, DBR 임시 저장하는 버퍼입니다. 요청 플립플롭인 F 플립플롭은 데이터 이동 방향 입력과 출력을 표현하는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플래그 표현한다는 거죠. 상태 레지스트는 DMA 상태를 저장하고요. 주소는 입출력 데이터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곳이고, 워드 카운트는 입출력 블록의 단어 개수를 저장하고, 메모리에서 단어 입출력 시 카운트를 일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운트가 0이 되면 이제 DMA가 CPU에게 인터럽트 요청해서 DMA 종료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